정치네 경제사 특강 시즌 4 위기의 역사 신과 극복 시리즈 첫 편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아, 저희가 신의 경제사 특강 새 시즌을 또 시작합니다. 한 시즌 끝나자마자 뭐 바로 시작하니까요. 아, 이제 뭐 여러분들 기다리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저희 신의 경제사 특강 지금까지는 역사 시간에 가까웠죠, 사실. 뭐 경제사 특강이었고 가진 세계사면 뭐 돈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좀 아니다 보니 조금 우리 뭐 공부하신 분들은 뭐 흥미있게 좀 들으셨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듣다가 지금 내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언제 이런 거 내가 지금 듣고 있냐 이런 분들도 좀 계셨단 말이죠. 그랬구나 정프로가. 역사는 당연히 예전 이야기지 오늘 이야기가 역사일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해냅니다. 정말? 네, 오늘의 이야기를 저희가 역사로 또 풀어냅니다. 근데 왜 나는 모르고 있죠? 오늘의 이야기와 함께 제가 위기의 역사 신과 극복 시리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의 이야기인데 그걸 우리가 또 극복을 해냅니다. 정말 신과 함께가 우리 모든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못하는 것 빼고는 다 잘해 우리가.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Go away all this. 옛날 얘기는 가라. 뭐 이런 뜻이겠죠.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어색하긴 한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그냥 오늘 편집할 게 많아지겠다는 네, 생각만 여러 개 던져놓고 예,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신의 경제사 특강 새로운 시즌은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오늘 큰일 났어요. 자, 그래서 이 극복을 위한 먼저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정말 끝판왕 파이널 스테이지 킹 이 금리 환율 쪽에서는 이분만한 분을 제가 한 분 또 있구나 하여튼 대단한 분입니다. 지난 저희 아침 방송에 한번 나오셨다가 네, 아주 반응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금 얘기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경우도 없는데 네. 솔직히 자 신한 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아주 콘텐츠로 꽉꽉 차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뭐 농담, 여유 이런 게 없어요. 오로지 콘텐츠로만 차 있습니다. 네? 네. 긴장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팀장님은 열심히 좀 콘텐츠를 저희한테 좀 풀어놔 주시고 옆에서 또 우리 이프로님이 열심히 또 비유로 또 설명을 또 해주실 테니까. 저는 콘텐츠는 하나도 없거든요. 비유만 있어요, 저분은. 네.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참치캔 안에 들어있는 참치라면 네. 저는 국물입니다. 참치면 국물이 없으면 그 참치 못 먹습니다. 못 먹어 그게 네. 맛이 없어요. 국물만은 먹을 수 있어요. 참치만 먹기는 힘드네요. 참치 먹기 힘듭니다. 참치 왜 네? 맛있는데. 자, 저희가 좀 거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진짜 저는 우리 팀장님한테 기대하는 바가 많아요. 물론 이제 오늘 시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아마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쯤에 한국의 외환위기 예, 그것도 한번 저희가 다룰 예정이거든요. 그거 아무도 못 다뤘습니다. 아, 예.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와 함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런 신의 경제사 특강 시즌4를 어떤 이야기로 포문을 한번 열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일본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트렌드를 좀 아시는군요. 예. 요즘 같은 때 또 일본 얘기를 네. 잘해야 본전인 이야기인데 일본에 일본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는 아니죠. 네. 네. 옛날 얘기는 저희 안 듣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조금은 좀 오래된 물론 이제 최근의 얘기를 이제 다룬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요. 네. 예, 80년대 이제 일본의 버블 붕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블 붕괴. 그게 또 이제 최근 얘기랑 이어지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아마 이제 요즘은 많은 분들 대화하다 보면 다 이제 요즘 다 아시는데요. 네. 플라자 합의라고 하면 이제 많이 기억을 하세요 이제는. 네. 근데 뭐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이 제2의 플라자 합의를 뭐 강요하고 있다든지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너무 구닥다리 얘기라고 이제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최근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네. 사실 저도 마켓에 대한 예측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과거에 이제 이런 비슷한 시기가 과연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떤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그 이벤트가 어떤 이펙트를 줬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많이 교훈을 좀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최근의 틀도 큰 틀에서 봤었을 때는 당시 이제 플라자 합의 당시의 교훈을 좀 느끼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해서요. 조금 멀리 돌아가는 느낌이긴 하지만은 네. 일본 편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이제 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버블 그리고 버블 붕괴의 가장 큰 동인이 된 플라자 합의. 네. 예, 그 얘기부터 한번 좀 가보시겠다. 네. 플라자 합의는 일단 뭐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도 듣기는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좀 아실 텐데 네. 간단하게 좀 이해하게 쉽게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 예. 이게 사실은 플라자 합의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약간 좀 이 너무 딱딱한 것 같고요. 예, 네, 갑작스럽고요. 네. 이제 그 앞에 얘기를 좀 간단하게만 좀 드려볼까 합니다. 통상은 정프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딱딱해도 네 하고 하는데 우리는 아닌 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니야. 아닌 건 아니야. 아, 예. 그렇게 앞에 조금 하다가 뭐 메이지유신가고 이러는 건 아니죠. 아 예, 그렇게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얘기를 석유 파동 때로 일단 먼저 좀 가져가 보는 세븐이 예, 예. 네, 70년대로 갑니다. 예, 1970년대가 이제 그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시기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좀 합니다. 네. 예전에 제가 이제 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1971년도에 닉슨 쇼크가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죠. 1971년도 8월 15일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닉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만 달러를 찍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 그거 안 해 이렇게 선언한 게 미국의 선언이었다. 닉슨 쇼크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돈을 많이 풀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금본이라고 해서 금 안에 갇혀 있었던 금 1온스당 35달러만 찍을 수 있었던 돈을 많이 찍게 되죠. 그럼 화폐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네. 거기서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의 케이스를 받았던 게 이제 국제 유가겠죠. 아, 유가예요? 예, 당시 이제 오페익이 같이 이제 들어오면서 자원민족주의가 같이 들어오죠. 자원민족주의도 사실은 그 기원을 보시면은 이제 달러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자국 원유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어떤 뭐랄까요 카르텔 같은 걸 행사하기 위해서 70년대부터 이제 그 힘을 강력하게 발휘하게 됩니다. 네, 이런 거네요. 예전에는 여러분 1배럴에 10불 받아도 네. 그 10불의 가치가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10불 준다니까 이건 뭐 그 별로 의미가 없는 돈이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야 1배럴당 한 100불 줘봐라. 네. 이렇게 했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상승하고 할 때 많이 나오는 게 달러 강세 때문에 그렇죠. 유가가 하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직관적으로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유에 대한 결제 통화가 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1배럴에 100달러입니다. 근데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달러가 소중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달러가 있어야 1배럴을 살 수 있던 걸 50달러만 있어도 1배럴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1배럴에 50달러로 유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강세는 반대로 유가의 약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은 100달러를 가지고 1배럴을 못 사고 150달러를 가지고 1배럴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유가가 강세로 간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실은 그 이면을 갖고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조금 말씀드리면서 연결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사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물론 이제 지금 뭐 대체 에너지다 뭐 태양열 에너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셰일 가스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네. 달러가 싫어도 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도 원유를 사려면 달러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됐을 때는 원유를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달러를 사야 되죠.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옛날에 보면은 헨리 키신저라고 그 키신저 네, 네. 오펙하고 이제 그 미국이 이제 협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원유에 대한 결제 통화를 달러로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원유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많은 달러를 사람들이 사야 됩니다. 달러 가치를 지지하는 굉장히 네.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페트로 달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일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제 말씀을 너무 좋은 비유를 해주셔서 갑자기 딱 떠올라서 말씀 좀 드렸던 거고요. 네. 이제 그 석유파동 시기로 이제 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하면은 벌벌 떨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카터 대통령도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70년대 말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쩔쩔 매고 했는데요. 당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44불까지 뛰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2불, 3불 했었거든요. 20배 이상 뛰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4불 하면은, 네, 44불 하면 와 이거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봤을 때는요. 이제 2불에서 44불이면 이건 좀 강력한 상승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대인플레이션의 시대다 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드디어 매파 중에 매파가 등장합니다. 이제 FRB 의장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린스펀 의장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린스펀 의장 이전에 폴 볼커라는 의장이 있었습니다. 큰 양반 있잖아요. 예, 키가 2m가 넘습니다. 아 네. 그래요? 이거 포스가 장난이 아닌데요. 진짜 세상을 네. 한눈에 멀리까지 보셨겠네. 예, 그러니까요. 예. 그 높은 곳에서의 공기는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등장하자마자 이제 그 물가를 잡는 가장 특효약을 쓰게 되죠. 물가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를 박살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양반이 경기가 박살나면 수요가 사라지면서 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박살나면 유가가 하늘에 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경기가 박살나면서 수요가 사라집니다. 그럼 유가는 훅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일이 되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폴 볼커 의장이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 금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18%에서 19%까지 쭉 밀려 올라갑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가 18% 19%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어마어마한 18%부터 19%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예. 그 레인지까지 올라갔다는 예, 그렇습니다. 얘기죠? 거기까지 쭉 금리를 밀어 올린 겁니다. 아니, 미국 금리 기준 금리가 원래 얼마였는데요? 그게 뭐 11% 10% 뭐 이러던 게 이제 거기까지 쭉 밀어 올리니까요. 일 때도 있었네요. 예. 야, 난 그 시기로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때 채권 사갖고 아니 그때 채권 샀으면 그때부터 쭉 내려오는 아이고, 거죠. 예. 아니 이자율이 10%인데 왜 행복해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그 자각을 하고 있나? 진짜 입장이 다르니까 정말. 아니 정프로는 왜 갑자기 나한테 붙었나? 네. 아, 당신도 지금 괴로워하시잖아. 아, 무슨 소리야? 전세 대출 있잖아.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이제 기준 금리가 19% 이렇게 되면. 시장 금리 그 은행 대출 금리는 훨씬 높을 거지 않습니까? 20몇 프로 나올 겁니다. 그럼 20몇 퍼센트의 이자를 내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중소기업의 40% 이상이 파산했다고 하고요. 네, 그때 당시 미국 실업률이 11%에 거의 들러붙었습니다. 10.8, 10.9 이렇게까지 올라갔거든요. 학살자고 학살자. 아니 중소기업을 그렇게 망하게 만들고 나서 뭐 하겠다고? 뭘 하겠다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물가를 잡는 게 잡는 거죠. 아니, 물가를 잡으면서 중소기업 40%를 도산시키는 뭐 하는 물가 안 치료하니까 사람을 죽여놓는데 네.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1981년도 2년도의 얘기였는데요. 그 여러분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그 뭐냐 윌 스미스 나오고 윌 스미스. 꼬마 이름을 그 영화 보면서 얼마 울었는데. 예, 네. 아, 저도 그 친구가 저거 무슨 기계 팔러 다니잖아. 예, 그 뭐 이학 기계 같은 거였는데 저도 그걸 기계는 잘 기억은 안 나고요. 아유, 그래가지고 그 딘 워터라고 네. 그게 이제 나중에 UBS로인가 넘어가요. 그 네. 증권회사가 거기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네. 그거 하는 거잖아. 네,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네. 와이프는 도망가고. 네. 그 샌프란시스코에 보면은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불황이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레이건 대통령 그 폴 볼커 그때 당시 아 그때 그때구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불황이었죠. 아들내미 데리고 화장실에 자다가 막 우는 장면 나오잖아. 네, 그 진짜 좀 참 좀 이렇게 짠한 장면이죠. 예. 그 불경기를 묘사한 영화예요. 예, 그렇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안 봤어? 불경기를 묘사했다라기보다 그 영화 안 봤어요? 예.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신강학기 진행자 그 영화를 안 봤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보더라도 충분히 불행하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거 네. 보면서 감정이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 이게 네. 자꾸 이제 멀리 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금리라는 게 돈의 값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미국 금리는 미국 돈의 값입니다. 미국 돈을 갖고 있을 때 더 많은 이자를 준다라는 얘기니까요. 전 세계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게 되죠. 그리고 달러화 초강세 국면에서 상당히 크게 혜택을 받았던 나라가 그때 당시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고요. 다른 하나가 서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서독은 아시겠지만 자동차 수출 같은 데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건 수출 많이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그때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폴 볼커가 금리를 그렇게 대차게 올리니까 달러 강세가 되고 네. 그러니까 일본의 도요타를 팔아 가지고 일본은 녹아 나버리는 거네. 네, 그렇죠. 네? 달러 예. 강세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코리아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80년대 초반에는 물가 부담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이제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제 그 80년대 우리나라 금리도 20%가 넘었었습니다. 맞아요. 80년대 초반에 물가 잡는다고 이제 그런 이슈가 굉장히 컸었죠. 예. 그 결국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이제 어떤 제조업 경기 같은 게 이제 상당히 많이 잠식을 당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경상 적자,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종의 뭐 이제 이런 표현을 거치면 이제 빌런이죠. 누가 빌런이냐? 이런 사단을 내놓은 빌런이 도대체 누구냐? 대내적인 요인보다는 대외적인 요인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게 결국엔 서독하고 이제 일본이 되겠죠. 아, 딱 거기가 이제 타겟이 걸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 9월 달에 플라자 호텔로 미국에 있는 플라자 호텔로 그 플라자 호텔에서 G5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죠. 어디예요? G5면. 네, 그때 당시 이탈리아가 포함이 됩니다. 아, 일본하고 야. 이제 서독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딱 모였는데요. 있어. 네. 그래서 거기에 딱 그 G5가 모여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미국이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하고 일본한테 특히 이제 일본이 이제 타겟이 됐는데 엔화를 두 배로 이제 절상해라. 이제 물론 두 배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엔화를 급격하게 절상을 해야 된다. 무역 불균형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지금이야 이제 이머징 국가라든지 넌유에스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결국엔 글로벌리 물건을 수입해 줄 수 있는 글로벌 수요처라고 해 봤자 미국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일본의 미국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엔화 강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엔화 가치가요. 85년도 9월 달만 해도 달러당 250엔 정도 됐습니다. 그게 이제 수개월 만에 120엔까지 추락을 해 버립니다. 딱 진짜 두 배. 예. 지금 얼마죠? 지금? 지금 이제 오늘 날짜로 보시면 108엔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으로 확 떨어진 거네, 거의. 네, 그렇죠. 그러니까 250엔에서 이제 120엔까지 엔화가 절상이 된다는 얘기는 엔화 초강세 국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일본이 결국에는 수출에서 굉장히 좀 긴장감을 느끼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성장할 때 뭐 이제 GDP 성장률이 뭐 이제 뭐 소비, 투자, 뭐 수출 이렇게 보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내수하고 수출로 성장을 합니다. 수출이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은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내수 부양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일이 일본이 이게 그 내수도 어느 정도 좀 부글부글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수출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워낙에 이제 일본의 어떤 자동차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무역 그 흑자가 아주 빠르게 급격하게 위축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엔화를 두 배로 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이제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가 쭉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플라자 합의를 한 다음에는 이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요렇게라는 게 적자가 내려오다가 적자가 V자로 줄어들어야 되죠. 흑자까지는 안 가도 네. 많이 줄어드는. 네. 그럼 그러려면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자가 더 늘어나진 않지만 평행선을 가는 거죠. 아. 더 이상 늘어나진 않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L자형으로 가버렸다. 네. L자형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에는 미국에서 원했던 거는 V자형으로 적자가 생기던 게 꺾여서 다시 흑자로 전환되는 걸 원하는 건데 이 적자가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지루하게 움직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건 일본산 제품의 가격이 더블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샀다는 뜻이네요. 어느 정도 산 것들도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만약에 미국이 실제로 적자를 줄이려면 미국 물건을 상대편이 사줘야 됩니다. 그렇지, 팔아야지. 예. 그러니까 저쪽의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이제 적자가 더 크게 늘어나는 걸 막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상대편이 이쪽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적자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그게 이제 무역 수지 기준이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래서 87년도 2월 달에 미국이 다시 한번 이제 정상회담합니다. 프랑스 루브르로 부르는 거죠. 또 불러요? 네, 그래서 루브르 합의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루브르 합의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서독하고 일본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통화절상은 거기까지 했으면 되니까 이제부터는 금리를 낮추면서 내수부양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내수부양을 하면 이제 미국 제품 많이 산다, 네, 그렇습니다. 살 거니까. 예.
이제 엔화 절상도 어느 정도 될 만큼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통화의 절상이 주는 효과가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는 걸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내수 부양에 나설 것을 이제 종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적극적으로 이제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뭐 규제 완화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수 경기를 키우는 방법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게 버블의 시작이군요. 네. 결국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버블의 시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87년도 2월 이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들썩들썩 할 거지 않습니까? 네. 소득이나 일본이나 비슷비슷하게 될 텐데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럼 거기서 이제 버블이 시작이 돼가지고 버블까지 쭉 가면은 이걸 중간에 끊어줬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과열되면 당연히 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걔네들은 바보였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했었냐면 87년도 7, 8월만 돼도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은 금리를 올리려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내수 부양을 위해서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내수 부양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던 일본하고 서독이 조금씩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자산 버블의 징후도 있고 경기도 좀 과열되는 징후도 있고 하니까 기준금리를 좀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독이라든지 일본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장이나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뭐냐면 이걸 갖다 국제적으로 가져왔었을 때는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수입이죠. 수요입니다. 네. 그다음에 파는 사람은 공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급하고 수요가 어느 시장이나 존재를 합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이제 사주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죠. 너도 나도 팔려고만 하면은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공급이 쏟아지니까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네.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기업 마진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기업 마진이 줄어들게 되면은 기업이 고용을 줄일 거고 고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소득이 준다는 얘기고 소득이 준다는 얘기는 수요가 준다는 얘기죠. 디플레네 디플레. 그러면 예 수요가 줄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 기업의 마진이 더 줄고 네.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게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다. 뭐 이런 쪽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죠. 팀장님의 예. 리치가 허용하는 만큼 하신 거예요 지금. 네.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예, 더 가슴이 팔이 부들부들. 그러니까 더 갈 수가 없어 지금 미치고 끝났어.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 끊은.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는 사줘야 됩니다. 네. 글로벌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자국의 수요가 너무 부글부글 되는 걸 갖다가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굉장히 컸던 수요를 조금은 식힌다는 얘기죠. 그럼 글로벌리 미국의 수요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럼 미국의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을 누군가 메워줘야 되거든요. 네. 그걸 루브로 합의해서 강요를 한 겁니다. 일본한테 메워달라고. 네. 근데 일본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금리를 좀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는 일본도 수요를 줄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다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실종이 되죠.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수요의 공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수요의 공백은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공포 때문에요. 그 공포 때문에 용기를 못 냈구나. 단 하루 만에 네. 미국 주가 지수가 22%가 하락한 날이 찾아옵니다. 그게 1987년도고요. 10월 19일로 기억을 합니다.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기억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루에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결국에는 글로벌 수요 공백에 대한 우려가 생기게 됐을 때는 그때 당시 이제 미국 주가도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뭐 조금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제 공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제 공조라는 게 뭐냐면은 누군가 팔면은 누군가 사주는 거죠. 결국에는 글로벌 수요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거 이게 글로벌 국제 공조라고 하는데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강요된 공조죠. 강요된 공조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수요를 키운 거니까 강요된 공조를 가져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네. 그 공조가 균열이 생긴 거죠. 아, 그 공조의 딴 생각이 있다 이거죠. 딴 생각.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블랙 먼데이를 만들게 되고요. 그럼 블랙 먼데이를 딱 맞은 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미국 그린스펀 의장이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을 때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22포인트 떨어진다고. 다우존스가 그렇게 잘못 들었다면 22%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린스펀 의장이 그때부터 가가지고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에 들어가게 되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그린스펀 의장이 두 번 놀랐는데 87년도 블랙 먼데이 때 한 번 놀라고 이제 98년도 그 LTCM이라는
헤지펀드가 네. 그 파산할 때가 있습니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 한번 놀랬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포기를 하게 되고요. 일본하고 서독 역시 그 카드를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기에 블랙 먼데이라는 강력한 마찰적인 조정을 만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포기하게 된 일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요즘도 작년에 특히 이제 굉장히 크게 좀 회자가 됐던 건데요. 그 중앙은행은요. 금리를 올릴 때 타겟을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근데 중앙은행은 결국에는 물가를 보면서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네. 근데 자산 가격을 보면서 금리를 올린다.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근거는 물가를 보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당시에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가 초강세를 보였잖아요. 엔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일본의 물가가 안정이 되는 거죠. 경기가 좋고 자산 가격이 부글부글 올라가도 물가가 안 올라갑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조금 돌아간 얘기긴 합니다만 85년도 말부터요. 네. 국제 유가가 배럴당 한 30불 배럴당 한 제 기억에 30불 가까이 되던 국제 유가가 한 방에 무너지면서 배럴당 1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86년도 3조 호황의 하나가 네 그렇습니다. 저유가였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3조 호황하고 그렇죠. 이제 연결이 되죠. 국제 유가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죠. 그때 당시도 이게 최근에 유가 하락했던 거고 비슷한 게 이 원래는 이제 중동이 그 원유 시장의 맹주였는데 네? 노르웨이하고 멕시코의 원유 시장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존의 맹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 가장 좋은 낮춰서. 방법은 유가를 낮춰가지고 새로 진입하는 애들을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유 증산 경쟁을 해가지고 국제 유가가 이제 거기까지 떨어졌었던 이슈가 있었죠. 유가의 안정하고 그 다음에 엔화의 강세 이 두 가지가 일본의 물가 안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가? 라고 했었을 때 이게 이제 블랙 먼데이 같은 사태도 만나니까 쉽지 않았었던 거죠. 미국의 눈치도 좀 보았겠죠. 네, 당연히 그 부분도 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자산 시장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제때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실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팍 하고 튀어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버블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결국에는 중앙은행의 실기라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제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뭐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당시 이제 일본 기업들이 하도 부동산 가격이 뛰니까 뭐 설비 투자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죠. 기계 사가지고 그냥 부동산 사면 부동산 가격이 뛰니까요. 이제 이런 투자를 늘리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났었고요. 그렇죠. 이제 일본 여행 가다 보면은 이제 이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디 이제 공원 같은 데를 가보면 산 속에 있는 공원이거든요. 근데 가보면 이제 놀이공원 같은 게 놀이동산처럼 돼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애들 타고 놀 만한 그런 것들도 막 모여 있고요. 뭐 작은 바이킹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이제 봤는데 이 산속이나 이런 데 아무도 타지 않는데 그런 버려진 시설이 있다는 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현지인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 당시에 일본의 버블 경제 당시에 그런 데다 놀이동산 같은 걸 하나 만들면 지가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투자를 했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 되게 황당하지만은 이 부동산 가격이 이제 버블 1세기일 때는요. 네네.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적이지도 않고. 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경기가 뜨겁게 좋은데도 금리를 못 올리면 당연히 거품은 커진다는 건 알겠는데 네. 경기가 뜨겁게 좋은 게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1달러에 한 1200원쯤 하는데 네. 어느 날 600원이 되면 네. 그런데도 경기가 좋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야, 뭐 예. 당연히 수입 물가는 많이 싸지겠으나 네. 수출이 다 망가질 텐데 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을 텐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도 오히려 낮추면 낮췄지 못 올리는 것인데 네. 일본은 어떻게 그렇게 됐었죠. 즉 플라자 합의로 환율이 그렇게 자국 화폐가 두 배로 강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경기가 좋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게 네. 무슨 독특한 배경이 있었습니까?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요. 예. 니케이 지수가 3만 8천까지 뛰거든요. 오늘 보니까 2만 1,500입니다. 네. 그러니까 89년 말에 니케이 지수가 3만 8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85년 대비 10배 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산 가격에서 이펙트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수출 쪽에서 어렵기 때문에 내수에서 과도한 버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버블 속에서 결국엔 일본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엔 자산 가격의 상승 효과하고 상대적으로 자산 가격에서 나오는 상승 효과하고 물가가 안정된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시 내수 시장이 굉장히 이제 버블버블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출도 많이 안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수출도 크게 줄지는 네.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네. 수출이 그러면 환율이 네. 반토막 났으면 수출이 반토막 났냐? 그 정도는 않았다는 거죠. 아니고. 예. 네. 일본이 이제 과도하게 미국 물건을 그때 사주면서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게 되죠. 네.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제 클린턴 때는 무역 적자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미 저 무역이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 흑자를 봤어요. 미국의 이제 누적 무역 적자가요. 네. 누적 무역 적자가 쭉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클린턴 때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좀 회복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그게 다시 망가지게 된 거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2002년도 이제 부시 대통령 당시 그때 이제 다시 무역 적자가 늘어나게 되죠. 오바마 대통령 때 무역 적자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다시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모습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대개 환율이라는 건 어떤 특정 국가가 수출을 잘하면 네. 저절로 그 나라 화폐는 강세가 되고 네.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의 화폐는 약세가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환율로서 조정이 되는 게 교과서의 설명인데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수입을 안 하고 수출만 더럽게 많이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네. 미국이 잠깐 일로 와봐 너. 예. 또 환율 좀 제대로 조절 안 할래? 예. 라는 예. 얘기할 때까지 네. 환율이 자율적으로 조정이 안 됐었어요. 즉 일본이 몰래 환시에 개입해서 네. 그 엔화의 약세를 유도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 일본도 결국에는 그 어느 정도는 관리 변동 환율제를 쓴 것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엔화 가치 엔화의 환율을 갖다 쭉 잡아 내린데는요. G5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팔면서 엔화를 사들이는 그런 이제 공조를 하게 됩니다. 엔화 강세 공조가 나오고 그러니까 엔화 강세 공조는 뒤집어 말하면 달러 약세 공조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G5가 엔화를 네. 가지고 작전한 거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억지로. 네. 이제 반대로 이제 뭐 약간 좀 뒤로 지나가면은 반대로 이제 그 엔화에 대해서 반대로 이제 엔화 약세 공조를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게 언제 있었냐면은 1995년도 4월입니다. 이것도 약간 배경을 말씀드리면 조금만 앞으로 갈게요. 1995년도 1월입니다. 1월에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마 그 고베 대지진이라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그 저기 이제 일본 오사카 옆에 있는 도시 네.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고베 대지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일본은 그때만 해도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 레벨까지 내려오게 돼요. 제로금리까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낮은 금리입니다. 그럼 이제 사실상 보험사들이 해외 투자를 하게 되겠죠.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보유하고 있는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해외에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엔화를 팔고 나가서 달러를 보유하면서 해외에 이제 자금을 갖고 있겠죠. 자산을.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고베 대지진이 펼쳐집니다. 일어납니다. 네. 그럼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어떻게 되면 해외 자산이 있으니까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고 그렇게 받은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와서 줍니다. 네네네. 그럼 글로벌리 풀려있던 엔화가 쫙 빨려 들어가겠죠. 그럼 엔화가 강세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94년부터 이미 엔화 강세 기조는 나타났었는데요. 엔화 강세 기조가 이제 너무 심해집니다. 지진하고 함께 엔화 강세 기조가 나타나니까 일본 경제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제 비는 겁니다.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엔화 약세를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95년도 4월에 역플라자 합의라는 거를 G7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역플라자 합의가 이제 사실 이름에서 뭐 역플라자 합의 이렇게 이제 나온 건 아니고요. 플라자 합의하고 반대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네네.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G7에서 해준 건 뭐냐면은 엔화 약세 공조에 동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만 하나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우리나라 이제 외환 위기에 대해서 네네. 말씀 좀 해주셨잖아요.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는 거냐면 94년 95년 해가지고 엔화가 그때 당시 달러당 80엔까지 하락했습니다. 달러당 80엔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냥 85년도에 뭐 250엔이었다 결국 80엔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달러를 1달러를 살 때 250엔이 있어야 되지만 95년도 초에는 80엔이면은 1달러를 사는 겁니다. 엔화가 초강세를 N고? 보이고 있는 거죠. 엔고가 나타나는 거죠. 슈퍼 엔고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 생기는 거죠. 엔화가 계속 엔화 환율이 떨어지면서 계속 엔화가 강세를 보인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실 여기서부터 쭉 계속 엔화가 강세만을 보였으면
향후 전망을 할 때 네. 아 이제는 엔화가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엔화 환율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엔화 강세는 거의 다 됐으니까 오늘부터 엔화 약세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이제 어떤 뭐랄까요 이제 컨트리리안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반대 입장에서 과감하게 지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요 추세를 따라갑니다. 트렌드 팔로잉이죠. 지금 미국 주식 올라가는 네, 거 그렇죠. 계속 올라간다고 계속 생각합니다. 하락 조금 더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엔화가 강세로 갈 때 굉장히 좀 빙긋 웃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죠. 그래서 아마 이제 95년도 이때 보시면은 우리나라 주가 지수도 굉장히 좋았고요. 보시면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엔화 강세를 전제를 했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이 굉장히 좋았을 거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늘리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됐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역플라자 합의. 역플라자 합의가 되면서 80엔에서 수개월 사이에 120엔까지 엔화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게 95년도 96년도. 아, 그때 이제 내상을 입었구만. 예.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외환 위기를 딱 그 역플라자 합의 때문에 외환 위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과도한 이제 얘기고요. 다만 네. 그런 게 이제 요인을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게 잘 될 줄 알고 이게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업들이 과잉 투자를 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었겠죠.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마진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마진이 조금만 안 나도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을 수는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외환 위기하고도 나중에 그래서 96년도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수지가 이제 적자로 보이는 그때 그런 이제 나타납니다. 그 설비 네. 투자할 때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또 해외 쪽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렸다는 거죠. 그렇죠. 거지. 예. 네? 단자 회사. 네, 단자 회사 중금사들 그러니까. 케이스가 나타나게 네.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것도 있고요. 외환 위기는 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제대로 네. 한번 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2011년도 3월 달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2011년도 3월 달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네.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토호쿠 지역에 이렇게 좀 큰 쓰나미가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후쿠시마였나요? 이제 후쿠시마에 어떤 네. 원전 문제도 생기고 했는데 그때 당시가 슈퍼엔고였습니다. 네. 슈퍼엔고라서 그때 당시 엔화 환율이요. 달러당 75엔까지 내려갔고 그게 엔화가 사상 제일 강했을 때가 그때입니다. 아~ 우리나라 그때 굉장히 좋았다니까 현대차 같은 거 막 날라 다녔지. 그때가 우리나라는 차화정이었죠. 네, 거기다가 차화정. 거기다가 네. 쓰나미까지 와버리니까 네. 미국에서 거기다 중국에서 또 뭐 일본 제품 또 불매 운동하고 막 예, 생각고 이런 이슈들도 네? 있었고요. 그러니까 따따따블 호재가 현대차에서 왔는데 아 그때 그걸 못 살렸어. 예. 그때 코스피 지수가 222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장중에. 근데 2220포인트인데 그때 니케이 지수가 얼마였냐면요. 거의 제 기억에 8000선까지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아까 3만 얼마라 했죠? 3만 8000. 3만 8000에서 8000까지 내려온 거죠. 근데 이제 아, 일본 주가도 그렇게 내려가기도 예. 하는군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렇게 내려가기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요즘처럼 몇 년 전부터 예. 오르기도 하는군요. 이게 맞는 얘기지. 계속 내렸으니까. 네, 근데 일본 주가에 대해서 그때 당시 사실 투자 분위기 생각을 해보면 누가 일본 하냐는 얘기죠. 누가 일본 투자하냐. 아니 뭐 잃어버린 뭐 4반세기를 가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일본은 뭐 계속 디플레이션의 나라고 경기가 안 살아나는데 장기 불황의 나라 아무도 투자를 안 하죠. 근데 한국은 이제 중국의 어떤 투자붐하고 네. 그때 당시 슈퍼엔고하고 맞물리면서 차화정 붐이 일어나고 코스피가 막 날아가니까 이제 그때는 한국은 투자붐이 있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주가 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잖아요. 그때 2200이었는데 근데 니케이는 8000이었는데 지금 보면 21500입니다.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뭐 영원한 건 없는 거니까 돌고 네. 도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얘기가 잠깐 샜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2011년도 3월 달에도 그래서 이제 슈퍼엔고가 찾아오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G8이었을 겁니다. 그때 러시아가만 포함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과도한 엔화 강세 쏠림에 대해서 경계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엔화 환율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걸 어느 정도 제한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년도 말부터 이제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죠. 아베 신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의 서막을 열게 되고요. 일본이 양적 완화라는 걸 하면서 엔화를 무제한으로 들이붓기 시작을 하죠. 엔화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엔화가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달러당 75엔 이렇게까지 내려갔었던 엔화 환율이 이제 오늘 보면 108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015년도 6월일 겁니다. 그때 126엔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초약세를 보인 거죠. 아니 예. 근데 예를 들어 그 G8 나라가 이제 모여서 네. 야, 엔화 너무
강세인 것 같아. 좀 약세해주자. 네. 이렇게 합의를 한다고 해서 네. 어떻게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다른 나라에서 환율을 뭐 고의적으로 내려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네. 환율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들인데.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자 합의 때도 보시면은 네. 예, 달러를 갖다가 팔면서 엔화를 사들이는 개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외환 시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 세계 외환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외환 시장에서는 네. 엔화와 달러가 거래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원화와 달러가 거래되듯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화라는 건 국제 통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반대의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네. 엔화 약세 공조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아, 그렇게 사주는 네. 각국 정부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네. 달러를 사주든 혹은 엔화를 사주든 이렇게 네.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월가의 그 척수 좋은 아저씨들이 네. 저 아저씨들 모여서 합의했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 네. 땡깁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슈들이 이제 같이 엮이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엔화를 팔았단 얘기죠. 네, 그렇죠. 시장에서. 네. 엔화를 팔게 외국인들이. 되면서 달러를 사들이게 되니까 이제 엔화가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게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하죠. 네. 예, 그러니까 국제 공조라는 게 나타나는 시그널이 나타났었을 때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시장에 이제 FX 쪽에서는 그렇게 그 추세를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제 뭐 이 환율 네. 이쪽으로 잘 워낙 약해갖고 네. 예를 들어 엔화를 그렇게 약하게 해주자고 이제 달러를 뭐 사주고 뭐 엔화를 팔고 뭐 이렇게 한다고 쳐요. 네. 그럼 이제 달러가 강세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딴 나라들은 또 상대적으로 그 각국의 화폐들이 다 약세가 되면 엔화를 약세한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네, 진짜 잘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엔화를 네. 떨어뜨리면 네. 달러가 강세가 되죠. 네. 근데 달러가 강세되면 뭐 예를 들면 뭐 파운드건 아니면 뭐 저 루블이건 이런 애들이 또 약세가 될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면 엔화를 약하게 만든 게 별 의미 없어지는 일은 아닌 거냐는 너무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그때 당시만 이제 엔화에 대해서 이렇게 쏠림이 나타나게 되면은 약세 쏠림이 나타나면 엔화의 약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다른 통화들 대비해서 엔화만 약해진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다른 나라 통화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미국하고 일본이 합의하는 것도 있지만 네. G8 같은 국가들이 합의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저는 네. 특정 국가의 화폐를 약세로 만드는 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일본이에요. 네. 일본이 일본 엔화를 약세로 만드는 건 네. 굳이 외국의 도움 없이 네. 돈만 찍어내는 거 아니에요? 돈 찍어서 네. 외환시장에다 풀어서 달러로 사들이면 네. 그러면 이제 그 풀린 돈이 인플레를 일으키는 문제는 생기지만 네. 저절로 약세가 되고 네. 그걸 이제 저 환율 조작이라고 하고 트럼프가 미워하고 네. 중국은 우리는 안 했어 그리고 한국은 우리가 또 안 했어 네. 이러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뭐 그냥 하면 되지 왜 굳이 그거가 저 국제 공조가 필요하며 아마도 그리고 저는 외환 시장을 아직 네. 엔화를 팔아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탈리아가 공조에 도와준다. 네. 그럼 엔화가 어디서 나서 팔아요? 이탈리아가 예를 들면 일본 정부가 혹은 일본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엔화를 판다는 건 네. 아, 찍어냈나 보구나. 네. 내지는 일본 국민들이 엔화를 팔아. 네. 뭐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 파는 거구나. 네. 그런데 미국이 개입을 해줘서 엔화를 팔려면 네, 네. 어떻게 어디서 나서 팔죠? 그게 기술적인 문제일 수는 있는데 네. 항상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네. 실제로는 어떻게 했지? 나보고 시키면 못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근데 그 일단 먼저 여러 가지 이슈가 일단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아까 전에 질문이 일본이 난잡하다, 예,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런 얘기 말씀은 아니고요. 일본이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면은 되는 문제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얘기를 하셨지만은 엔화의 약세를 용인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자기 혼자서 자국의 통화만 약세를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글로벌리 이제 왕따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예. 그럼 흔영들이 예. 부른다 이거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이슈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게 주기로?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아니 그러면 아베노믹스 일찌감치 했으면 일본 주가 미리 하늘로 날아갔을 텐데 왜 그런 짓을 하면서 25년 동안 일본이 쩔어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 말씀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만든다는 거, 돈을 찍어가지고 화폐 가치를 낮추면서 인플레이션을 만든다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인플레이션 경제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물가가 오를 거란 기대감이 생기면 사람들이 더 많은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미리 물건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선취매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나게 되죠. 근데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은 물건값이 떨어질 거니까 최대한 늦게 살려는, 그러니까 내 소비를 갖다 최대한 뒤로 이어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연금생활자들이 좀 많은 편이죠. 노령화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연금생활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의 어떤 그 비율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어떤 유권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이렇게 과감하게 인플레이션 유도 정책을 쓰거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매년 1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 뭐 새우깡이 100만 원이 된다 이런 건 좀 이게 되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생활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연금 생활자들 입장에서는 디플레이션이 그렇게 나쁜 이슈는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정치 저항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베 신조가 등장했었을 때의 배경은 첫 번째는 엔화 약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국제적인 용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드렸지만 국제적인 용인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붙인 거죠. 아마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도 아베 신조가 1년 동안 총리를 하다가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후쿠다 총리라는 사람이 들어왔었는데요. 이제 아베 신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들어오자마자 사실상 이제 과감한 인플레이션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쓰지 못했었던 정책을 이제 사용하게 됐던 겁니다.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엔화 약세를 만들고 8천, 9천, 만 이 정도 레벨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보이던 니케이 지수가 엔화 약세에 힘입어서 이제 스카이로켓처럼 뛰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돈 찍어내는 거는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겠군요, 일본에서. 네, 이제 이게 그 제가 이제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게 되게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으로 계속 해석하다 보면 시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거는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되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물가의 상승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소비를 갖다 위축시키는 일이 벌어지죠. 다만 디플레이션 상태가 되면은요. 디플레이션 상태라는 것은 소비를 위축을 시킵니다. 네.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얘기는 기업에 마진이 남지 않죠. 그 얘기 아까 전에 했는데 또 돌아가는 건 그러니까요. 네. 기업의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디플레이션 불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디플레이션 심리가 뿌리 깊게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의뢰권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012년, 13년도에 보면 부동산 가격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뭐 1억, 2억 떨어져도요.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절대 안 삽니다. 그래, 하우스 푸어 막 다큐멘터리 나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엔 그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디플레이션이라는 심리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 말고는 잘 살려고 하지 않죠. 내구재 딱딱한 거잖아요. 냉장고 이런 거 잘 못 바꿉니다. 부담스러워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서바이벌처럼 이제 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되죠. 그럼 실제로 내구재 가격 또 떨어지고. 네, 그렇죠. 아이고 안 사길 잘했어. 네. 그건 내가 내 말이 맞지. 네, 그렇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또 아끼고 또 안 사고 또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잘 됐어. 아베가 진짜 안 사? 그 소비세 예고하는 거야. 네. 6개월 있다 소비세 3% 올린다. 네. 그러면 디플레 상태에서 물가도 안 오르는데 소비세 3%면 3% 물가 오르는 효과가 있잖아. 냉장고 같은 거 미리 빨리 사는 게 좋을 걸. 네. 이렇게 한 거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디플레이션 심리가 굉장히 오래 지속됐을 때는 기업이 투자를 안 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고용이 일어나지 않죠. 젊은 사람들은 고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디플레이션 경제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만들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은 돈 찍는 걸 좋아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 상황이라는 배경을 가정했었을 때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왜냐하면 우리 저희 80년대 학번 세대는 그 인플레이션 시대였거든. 네. 그러니까 기업주들이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취직이 잘 된 거지. 지금은 디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여튼 인플레이션도 없고 그렇죠? 네. 지금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물가예요. 물가. 네. 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없으니까 지금 팀장님 얘기대로 투자를 안 하는 거지. 에, 고용 안 되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의 버블 뭐 어떻게 형성됐는지
요까지 이제 저희가 대략 좀 살펴본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버블 붕괴. 붕괴? 네. 붕괴를 한번 좀 가봅니까? 네.